내가 가면성 우울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진짜 기분과 밖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그 매갈이 없는 얼굴로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좀 제가 편하게 이렇게 놀듯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그 깔깔이 입고 올린 영상에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정말 큰 힘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우울증에 대해 제가 겪은 명확히는 가면성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우리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제가 또 탭을 샀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막 트는 건 아니야. 근데 사긴 샀는데 일단 자랑하려고 트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오, 그렇죠. 이게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의 그 이제 소울 충만한 낙서가 원래 있었잖아요. 이게 아이가 이제 남긴 작품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제 작품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성함이 이름이 끝에가 원으로 끝났는데 여기가 이렇게 원이라고 써 있어요. 귀엽죠? 뒤에도 어디 원이라고 써 있을걸? 써 있지. 야, 끝내주죠. 우리 교수님의 첫 작품을 미대를 나오신 건 아니고요. 상담 교수님입니다. 반지도 선물 같이 받았잖아요. 매니큐어는 이렇게 정신 나가서 그린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가면성 우울증입니다. 우리가 우울증 하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9가지가 있잖아요. 일상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요. 9가지 진단 기준에서 5개 이상, 2주 이상 보일 때 우리가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는 건데, 가면성 우울증 조금 다르죠. 이런 전형적 우울증과 다르게 비전형 우울증이라고 해서 DSM-5 그러니까 진단 기준 그 분류표에 등장하지 않는 우울증이에요. 이거는 사람들과 있을 때 전혀 티나지 않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없이 잘 합니다. 밝고 협력적이고 능력 있고 능률도 괜찮고, 그런데 혼자 있게 되는 순간에 굉장히 디프레스가 심하고 급격하게 번아웃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가면성 우울증은 일반 우울과 다르게 실제로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설레이고 성취감을 느끼고. 일반 우울증은 그런 게 거의 없는데 우리 가면성은 그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쉬지 못해요. 언제 그런 걸 느낄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승진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젝트가 잘 됐다든지, 뭔가 성과를 냈다든지 할 때에 굉장히 이게 큰 고양감을 느끼고 기분 좋음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길지는 않아요. 굉장히 찰나요. 짧은데, 그거를 내가 이제 느끼고자, 내가 기본 무드가 계속 우울하니까, 그거를 계속 느끼고자,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면성 우울증은 일 중독일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됐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상당히 심각한 탈진 상태가 돼요. 가면성이라는 건 마스크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거잖아요. 이 마스크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그 마스크 안에 있는 나는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우울감이 몸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몸의 증상들이 있냐면 일단 대표적으로 요통, 허리가 아파요. 난내 자기소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자기소개를 하는 것 같지? 요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장장애, 소화불량. 그다음에 두통, 피로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근육통, 관절통.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가 좀 빠르고 두근거림 증상이 있어요. 일반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몸이 안 좋, 건강이 대체로 안 좋지만 우리 가면성들은 좀더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이렇게 억압하는 거, 자신의 우울을 느끼지 않으려고 억압할수록 몸이 더 그거를 표출하려고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가면성에게 나타나는 감정 변화는 굉장히 좀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뭐 짜증. 그리고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긴장, 또 패닉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울고 혼자 있을 때만 누구 앞에서는 안 울어요. 그리고 슬프고요. 그런데 우리 가면성 우울증들은 보통 이제 슬픔보다는
짜증이나 긴장감 이런 것들로 더 많이 나타나요. 슬플 새가 없이 뭘할 겁니다. 보통 이제 남자는 공격성이나 짜증, 분노 이런 것들로 좀더 나타나고 여자는 좀더 슬픔 쪽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평소와 좀내 기분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는 좀 침착하게 운전을 하는 편인데 우울증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충분히 어떤 있을 수 있을 만한 교통체증이나 뭐 끼어들기 상황 이럴 때에서 이제 육두문자나 이게 짜증이 확 올라온다든지 신경질이 팍 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약간 가면성 우울증이 보이는 미묘한 징후 같은 게 있어요. 이야기를 철학적으로 합니다. 어떤 이야기 본질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좀더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지화한다고 하죠. 내 감정이 드러날 법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굉장히 밝고 활기차지만 웬만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지치고 귀찮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되게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돼요. 우울증들은 보통 상처를 되게 잘 받는 상태가 돼요. 괜한 말에 괜히 혼자 서운하고 이런 상태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마음이 되는데 이제 가면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생각을 철수하고자 굉장히 자신을 이제 통제하고자 애를 쓰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초연한 태도를 보여요. 왜냐면은 우리 가면성 우울증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우울하면 안 돼. 긍정에 대한 압박, 강박 이런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좌절하면 안 돼.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씩씩해야지, 힘차야지. 요런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지 요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우울이나 내면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들을 우울한 현실주의자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만큼 자신의 우울감이나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 좀 차갑고 냉소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려요. 이따위께 뭐 어쩌라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야? 별 문제도 아닌데 너 혼자 그러는 거지. 이거 뭐 누구한테 신경 쓸 만한 문제겠어? 이게 뭐 중요한 일이겠어, 인생에서? 요렇게 약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낙관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거죠. 나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나는 씩씩하고, 나는 항상 나이스하지. 이렇게 자신을 강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우울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죠. 우울을 우울대로 그냥 냅두지를 못해. 긍정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우울을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더 눈치채지 못하게 깊은 우울로 들어가는 거여서 우리 가면성 우울들이 와 이거 진짜 치료 받아야겠는데 나 이거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는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뭐그 외에 일반적인 증상은 전형적 우울증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요.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탈진된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아주 폭발적인 기분 변화가 있다. 식욕이 올라가고 체중이 변하고, 혹은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내려가고, 아니면 내가 평소에는 즐거워했고 재밌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즐거움이 상실됐다. 내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 뭐, 그 다음에 사고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곤을 많이 느낀다.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우울에 대한 특징하고 비슷하게 갔는데 가면성도 똑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리고자 자꾸 일하고 자꾸 즐거우려고 하고 티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죠. 왜 이들은 감출까? 굉장히 무의식적인 것이기도 한데 티내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티를 내면 판단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에 어려서부터 티내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부모가 어른이 아닌 아이가 어른이어야 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면 더욱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미성숙하다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데 그 속에 있는데 내가 가면성 우울증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제일 쉬운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진짜 기분과 밖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비교해 보세요. 밖에서 생각하는 나는 뭐 젊고 활기차고 능력 있고 아름답고 유쾌하고 즐겁고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내 기분 혹은 진짜 내 모습은 어떨까? 겁나 찌질해. 겁나 우울해. 무기력해. 힘없어. 도망치고 싶고 애 같고 미성숙하고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해요. 이것이 뭐 페르소나나 아니면 가짜작이나 뭐 사카나의 콤플렉스 같은 이런 다른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우울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어떤 탈진 상태를 계속 느낀다면 에너지 부족과 피로감을 강하게 느낀다면 이것은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면성 우울증들은 주로 청소년기에 많이 겪어요. 청소년들은 일반 전형적 우울증보다 가면성 우울증을 더 많이 겪어서 얘네들은 친구들이랑 있을 때 굉장히 밝을 수 있는데 방구석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단지 중2병이냐, 단지 질풍노도냐, 아니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가면성 우울증이냐, 이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춘기는 병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병이고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가면성 우울증은 그렇게 대단하고 특별한 병이 아닌 게 현대인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일반 우울증보다 가면성 우울증이 더 많다라고 보여지죠. 다만 눈치를 채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저도 한참이 지나서 알게 된 거니까요. 내가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거를 눈치채고 이제 진단을 받을 정도면 상당히 많이 진전된 거예요. 그렇게 눈치를 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일중독에 의한 번아웃 정도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좀 위험하다 싶으시면 진단을 받고 진료도 받고 이렇게 약도 드시면서 처방받는 게 좋고 우울증 일단 쉬는 게 좋죠. 쉬어야 되고 가면성 우울증이라면 그 마스크를 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쓴 책에서도 저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통해 가면을 한 커플 두 커플씩 벗고 이렇게 용기 있게 상담사로서 카메라까지 켜고 이렇게 우밍아웃을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책에 썼으니까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 못이 없어가지고 압증으로 박았더니 이게 자꾸 떨어져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저의 우울증을 이겨냈던 저의 일상 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많이 낫죠. 원래 우울증들은 일상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데 저는 이제 가끔 즐거울 때가 너무 재밌는 거야.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니까 약간 야, 내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투를 써? 되게 재수없다. 진짜 이렇게 강의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제가 남편이랑 대화하는 거. 겁나 재수없네. 세상 똑똑한 척다 하네.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거 커밍 순, 요 다음 영상으로 바로 공개할게요. 안녕.